아니 이 신발을 신었더니 자꾸 뛰고 싶고 막 뛰지나. 아 이게 언더아머 사장님 직접 주신 언더아머 호버라는 신상인데 해서 움직이잖아. 이게 원래 불법 유통이야. 미국에서는 범죄자가 이거 신으면 너무 잘 도망가서 판매가 중지된 거야. 우리나라는 좀 착해서 팔고 있는데 조심하셔야 돼. 계속 움직이거든요. 아, 호버 때문에 진짜 정신은 못 차리겠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쉬운 운동을 전파하자 마락입니다. 하이바. 자, 오늘은요, 설날에 집에서도 할수 있는 운동을 좀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바로, 이름은 핸들링이에요. 원판을 준비했어요. 자, 무식하게 10kg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뭐, 지금 구멍이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한데, 서로 양 손이 반대로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셋이 잡으면 9시. 그래야 뉴트럴 그립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어깨가 보호되는 거죠. 자, 이 운동 어디에 좋은가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깨는요, 근협응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골격이기 때문에 어떤 운동을 하시든 좋은데, 대개는 해보시면 알겠지만, 측면 삼각근에 굉장한 많은 부하를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이완과 수축에 대한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근력을 기르거나 그렇진 않겠지만, 안정근을 발달시킬 수 있으며, 확실히 운동 하실 때, 어깨 운동 뭐 하실 때에, 뭐든지 도움될 수 있는 서포트 운동이 될수 있으며, 재활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 상태와 이거랑 틀린 거예요. 이거는 제 어깨뼈, 견갑골이 후인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는 좀더 올바른, 효율적인 측면 삼각근의 부하를 못 주세요. 그냥 전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말씀드렸어요. 자극을 잘 느끼는 자세는, 수축이 잘 되는 자세는 말 그대로 부상을 일으킬 수 있는 자세이기도 해요. 즉, 내가 이 5kg를 들었을 때에 확실히 컨트롤 할수 없는 견갑골의 수축력이라든지 아니면 어깨의 안정성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시면 오히려 여러분들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올바른 자세는 이거구나. 하지만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후인으로 시작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전인으로 하시다가 운동하시면 점점 보상작용으로 허리가 아치가 되고 견갑골이 어깨뼈가 후인이 되는 걸알수 있겠지만 괜찮습니다. 동작만 올바르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완벽한 전인으로 되시면 무게를 늘리시거나 아니면은 동작을 느리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좀더 많은 횟수를 하시면 돼요. 운전하는 거랑 똑같아요. 3시 시작해서 6시, 12시. 반대로 이게 하나예요. 저는 대개는 20회 하라 그래요. 하나, 둘, 셋. 난이도는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원판이 제몸 코어보다 멀수록 어렵고요. 느릴수록 어려워요. 물론 당연히 중량이 높으면 어렵겠지만 그건 비추합니다. 안정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고중량 필요 없어요. 고중량 하시려면 이완과 수축이 필요한 운동을 하시는 게더 좋아요. 프레스류요. 그래서 적당한 무게 집으시고 횟수를 오래 하시면 천천히 하세요. 하나. 자, 보시다시피 둘. 돌릴 때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마치 이곳에 원판이 고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운전하듯이 이렇게요 하시면 좋아요. 자, 유의할 점은 뭐냐? 팔꿈치 아프신 분들은 팔꿈치를 전인을 하시도록 살짝 좀 오므리세요. 그래야 팔꿈치 부하가 덜 가요. 두 번째 유의사항은 뭐냐? 이렇게 하는데 계속 왼쪽이나 오른쪽에 뚝뚝 소리가 나요. 그러신 분들은 좀 수직에 지금 평행해서 좀 내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좀 올리셔도 돼요. 어깨는요 160도에서 120도까지에 대한 저항을 가장 많이 받아요. 그러시기 때문에 좀 내리셔도 상관없고요. 좀더 올리셔도 상관없어요. 불편한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자기에 맞는 자세로 차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동작 자체는 12시, 6시로 양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느리게 안정화, 무게 욕심 없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꾸준히. 이것은 여러분 서포트 운동이기 때문에 어깨 운동을 하고 나서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거예요. 자, 이렇게 핸들링 운동을 알아봤는데, 집에서는요, 뭐, 무게 될수 있는 아령도 할수 있어요. 아령이요. 예를 들어, 핑크 한번 갖고 와볼게요. 자, 뭐, 집에 뭐, 핑덤이 있잖아요. 뭐, 상관없어요. 자, 하셔도 되고요. 그쵸? 아니면, 공이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원칙적인 동작. 천천히, 천천히, 횟수 많게, 그리고, 굉장히 강한 전인과 90도로 팔을 펴서 돌려주시면 돼요. 원판만큼 효율성 있는 건 없겠지만, 그래도 집에서도 할수 있는 운동이 확실하다고 이 마랑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였습니다. 지금까지 마랑이었습니다. 웃어?